때는 그러한 선자들이 이제는 사고가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쟁의 영웅인데, 영웅이었는데 양민만 학살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네!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여기 회원으로 오래 계신 분들은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한겨레 신문사, 거기에 부부정이라는 이 아이가 그때 나이가 29살입니다. 29살. 지금서부터 15년 전이죠. 15년 전. 인연이 저 베트남 땅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을 하면서 우리 전투 지역을 속속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행적을 하나부터 열까지 뒤지고 다녔어요. 얘네의 본래부터 빨간 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민 학살을 했다는 한겨레 20일 그 신문에 기재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구수정이란 년에 발에 짓밟힌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겨레 신문 아마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돌발했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불을 쏴 질러버리고 윤전기, 차량 등등 수십억의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죠? 바로 그 년이 15년 동안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마치
양민 학살자로 이거를 아주 연극적으로 꾸며서 거기에 있는 양민 학살자의 피해를 입은 그 양민 두 사람을 데리고 여길 나왔어요. 지금 바로 이 밑에 지금 도사리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양민이 아닌 우리가 대통령을 그때 얘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형까지 평화의 전사였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었으며 그 당시에 이놈이 15살이었는데 지 아버지 제 형이 우리 맹어부대 용사들에게 총살을 당해서 자기도 평화의 전사가 되었노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져라 했느니 마치 이 연놈을 양민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이쪽으로 얘들 데리고 와서 사진전을 개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참전용사들을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 회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저 밑에 있는 평화박물관을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응징할 것은 확실히 응징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좀 지루하고 좀 힘들지만은 끝까지 내일서부터 정식적으로 예, 행사가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질서를 잘 유지해서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협조하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자, 대열 정리합니다. 좌우로 정리! 지금으로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1절로부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사나한 선후배 장병들과 무역제로 유명한 단리한 회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조 묵념. 응심하기 위해서 오늘 회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거육제 전회의 상임 고문으로 계신 이상훈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우와! 15만 거역제 전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우르고 계신 이형규 총회장님 모셨습니다. 강인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15만 전우들의 복지와 행정과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 김성욱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김복수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베트남 지부장으로 계신 서철재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지부장님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정의로운 행동 모임 대표로 계신 정영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상훈 고문님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모 전남에서 양면을 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68년 구정공세 때 베트콩 월맹 정기군이 매호부대 본거지인 키루르시를 점령하였다. 그때 내가 매호사단 26년대 일대대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명종을 받고서 키루시를 점령한 월맹 경기군 베트콤 이걸 선탄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투입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월맹 경기군 베트콤이 키루시를 점령해가지고 키루시에 있는 공무원 군인가죠 경찰가죠 그 다음에 양민 또 키루시에는 저 해안가기 때문에 잘 살았어. 잘 살은 좀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죽였다고. 다시 얘기해서 월남에서 양비를 합산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백두공하고 원룸 조기군이라고. 이것을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소탕했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월남에서 양비를 합산하기 시작한 것은 백두공 원룸 조기군이 시작하고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서 물론 양민도 희생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시장은 월맹군과 월맹 베트콩이
그 주범한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 며칠 전에 4.3 제주도 북동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똑같아. 제주도 북동 사건은 1948년 5월 10일 우리 총선을 새로운 제헌국회를 발족하기 위한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위한 그러한 선거를 치르는데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서 공무원, 선거 종사자, 경찰 가족, 그 다음에 군인 가족 이거 죽이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중대가 가가지고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죽이고 이게 양쪽에서 다 죽었다고.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경찰, 군인 가족, 공무원들이 죽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배뚜껑, 남로당이 공포톱을 하면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죽고 이게 전쟁이 나면은 양민이들이 다 구별도 안 되지만은 양쪽에서 다 죽게 돼 있어. 전쟁이 나면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남에서의 양민 합성을 시작한 것이 배뚜껑과 월남 경기군이다 하는 것은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점에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이지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벌써 월남전이 끝난 지 몇 년이야? 40년이 지나서 이놈들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가 내일 모레 이제 세월호 이제 일주일이 되니까 그거 묶어가지고 현 정부를 아주 그냥 골탕비기로 하는 것이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우리 고육제 조류가 우리 대한민국의 호위무사들이야. 호위무사.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맞아. 우리가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어. 예! 오늘 새벽부터 올라오셨죠? 예! 제가 말씀을 시작드리기 전에 우리 방금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이상훈 상임 고문님은 금년에 연세가 83세입니다. 조 회장님하고 늘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시면 어떡할까? 어디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왜? 장관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면은 과연 혼란스러운 사회,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우리 장관님 같이 활동을 해 주실 건가? 여러분 맞죠? 맞죠! 장관님한테 저희 단체 고문님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말로 애국을 하시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뭐 양민을 우리가 죽였다 건드렸다 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내용을 모르시는 조리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2000년도 6월 27일 날 한겨레신문 불사질렀던 경험들 가지시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992년 10월부터 한겨레신문의 고경태라는 기자놈하고 부수정이라고 하는 철부지 개집애가 우리 한국군인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한겨레 20일에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저희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양민을 학살을 했다면은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참전 전우들과 공중파 방송을 총동원해 놓고
생방송으로 토론을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한겨레신문에다가 내용증명을 세 번을 보냈습니다. 2000년 6월 15일까지 한겨레신문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방구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부터 한겨레신문 앞에 집회 신고를 내놓고 항의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한겨레신문에서 구두로만 잘못됐다는 사과를 최웅래 사장이 했어요. 우리는 신문의 5단으로 사과 성명을 내라 하고 실쟁이를 하는 도중에 우리 전우들이 더 참지는 못하고 한겨레신문 윤전기와 자동차 기물을 사그리 절단을 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겨레신문에 구르구를 치고 들어가면은 한겨레신문 수치 제1호 고엽제 전우들이 한겨레신문사에 난입해서 윤전기를 불사르고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40매덕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한겨레신문의 제일 치욕스러운 사건 1호라고 블로그에 떠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구수정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가칭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양민으로 맹호부대가 1,000명을 학살을 하고 청룡부대가 74명을 학살을 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자들이 4월 4일 날 한국을 방문해서 오늘 4월 7일 19시에 우리 앞에 보이는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증언 간담회를 한다고 인터넷에 또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4월 2일 날 이곳에 집회 신고를 내고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한다면 한 치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조계사에서는 한겨레 사태와 같은 또 불길한 일이 고엽제 전회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겁을 먹고 행사를 취소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계사에서 7시부터 해야 될 행사가 저 밑에 아트리안 호텔인가 아리트안 호텔인가 지하에서 7시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66년도에 맹호부대가 1,004명을 양민을 학살했다고 증언을 하러 오는 그 앞에 사진에 있는 이 응행 또란이라는 놈이 오마니 뉴스하고 3월 30일 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도 인민군 해방전사였었고 자기 형도 인민 해방군 전사로 맹호부대하고 전투하다가 전사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도 15살에 인민 해방전사가 돼서 우리 한국군하고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온몸에 파편이 박이고 실탄이 박였는데 평화발관 연계되어 있는 의료봉사단이 베트남에 와서 지 파편을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한 것을 증언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구수정이 이해동이 성공대 한원구 교수
이놈들이 대특공을 양민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32만 참전 선우들의 명예를 깡그리 짓밟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뿐입니까? 68년도 1월부터 청룡부대에 근무했던 우리 전우들은 잘 알 겁니다. 월남전쟁에서 67년도 2월 11일 12일 자빈동에서 일어난 전투도 구정 공세와 같은 전투였고 양민을 74명 학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1968년 기행단성에서 68년 2월 12일 날 양민 학살하는 걸 8살의 나이로 자기가 목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 청룡부대로 월남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건을 잘 안다 이런 얘기예요. 68년 1월 12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해 구정이었습니다. 구정. 호지메이가 구정 휴전을 하자고 해서 68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구정 휴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월남전쟁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국군 젊은이들에게 위문품을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단지인 담배 깡통에 들은 거 50같이 들은 거 그가 한 캔씩과 맥주 두 캔씩이 구정 선물로 배당이 돼서 다 그때 근무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월 12일날 월맹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서 호위한 비행장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우리 청룡부대 3대대가 고립이 되고 진반구청이 쑥대밭이 돼서 우리 청룡부대 또 1대대가 고립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대대하고 5대대가 부출 반격작전을 나갔던 지역이 바로 호위한 비행장하고 디엔반 구청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디엔반 구청에서 74명의 양민을 우리 청룡부대원들이 학살했다고 저 미친년이 와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힘들어요. 양민을 학살할 정신이 그날 그 시점에 어떻게 있었냐 이거예요. 월맹군 청주군들이 와서 폭격을 해서 청룡부대를 몰살을 시키겠다고 사방팔면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살아남기도 바빠 죽었는데 우리가 양민을 학살해요. 지돌 포탄에 지돌이 맞아 죽고 한국군이 죽였다고 이거를 이해동 목사라는 이 늙은 놈이 김대중 때부터 꼭 반정부 활동만 하더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따오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원부라는 놈은 성공대 교수로 2000년도 전부터 우리 한국군이 양민 학살했다고 짓거리고 댕기다가 서울시청 광장역 그 대한문 앞에서 여기 우리 저 사업본부장도 있고 다 있어요. 동국대 강정구 교수라는 놈하고 옛날 그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안 죽을 만큼 맞다가 도망간 놈이야. 그런데 이 새끼 또 염생이처럼 강기갑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쇽 길러가지고 또 나타나가지고 뭐 한국군이 양민 학살했다 이 새끼 오늘 여기 와요. 여기 온다고 얼마나 그놈이 나쁜 놈이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갖고 온 놈이 강정구 놈도 똑같은 놈이야. 매일 반미활동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시새끼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높은 말씀에서 이런 개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옳소! 우리가 8년 8개월 동안 우리 전후 4,996명을 월남땅에다 묶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맞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고엽제 환자가 15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놈들이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라는 새끼는 우리하고 일본 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개새끼가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라고요. 일본 놈들은 대한민국을 무담으로 무역 침입해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는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젊음의 목숨을 조개같이 뜯고 자유를 지켜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놈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짓거리냐 이런 얘기요. 네. 이놈이야말로 바로 일본 놈들한테 우리 독도 땅을 팔아먹고 일본 놈한테 돈을 받고 우리를 겸허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을 규명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나는 월남현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민간인들하고는 접촉을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 전쟁에 작전에 나가면은 백두화로 부딪혔지만 어디 양면이 있다고 양면을 악사를 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 응행도란 백두공을 당장 단계 귀국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동 목사와 한홍구 구수정은 참전용사의 명예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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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평화박물관의 사기성 조세 포탈죄 또 국민을 우롱한죄 이런 거를 상대로 해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잘해줬습니다.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해줬습니다. 제가 추명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고엽제 선후의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도 1969년부터 3년간 병장으로 육군 제대한 조영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연말리 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을 섬멸하기 위해 참전하셨다가 오늘날에는 저 평화박물관의 종북스러운 자들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자존심을 땅에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검찰에 고발한 사람으로서 오늘 추천해서 꼭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평화박물관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박물관 건립이라는 미명을 내세워서 10년 동안 20억 원이라는 돈을 불법 모집한 범법단체입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모집한 20억 원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 안에 있는 상근 직원이라는 놈들이 자기네들 인건비와 경상비로 거의 90% 이상을 자기네들이 썼습니다. 예.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평화박물관은 아주 파렴치한 기부금 사기단체이고 평화를 가장한 진보 좌파
특공 행동대 이러한 평화라고 물건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평화박물관을 2012년 10월 달에 제 손으로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에 고발했고 지금 압수수색을 거쳐서 기소 의견으로 공판에 넘어져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박물관 건립 핑계로 10년간 20억 원 기부금 후원금 사기친 범죄단체 평화박물관 착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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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평화박물관에 기생하는 기부금 사기꾼들 이해동 목사를 비롯한 한홍구 등 기부금 사기꾼 일당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맑고 깨끗한 아침이슬을 젖소가 빨아먹으면 영양분이 풍부한 우유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침이슬도 독사가 빨아먹으면 뭐가 됩니까? 예, 맹독이 됩니다. 이 평화박물관은 바로 기부금 후원금을 빨아들여서 우리 사회의 맹독을 퍼뜨리고 있는 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오늘날 이 평화박물관은 불법 모집한 기부금으로 끊임없이 불효불급한 이슈를 만들어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우리 가슴을 물어뜯어서 맹독을 주입하는 독사보다 더 파렴치한 범죄단체입니다. 평화박물관 착복하라! 착복하라! 고영태 전 의원님, 지금 얼마나 가슴이 쓰리십니까? 제가 고영태 전우라면 도끼를 들고 평화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대한민국 평화를 좀먹는 범죄단체 평화박물관 당장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가렴치한 기부금 사기단체 평화박물관 당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평화를 가장한 진보 좌파 행동대 평화박물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해동 같은 사이비 목사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해동 목사 같은 사이비 목사를 당장 파문하라! 파문하라! 예, 대한민국의 가장 우대를 받아야 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고엽제 전우회 여러분들입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서 때를 쓰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니라 월남 참전 용사와 고엽제 전우회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대받고 가장 존경받아야 될 대상인데 오늘날 이 평화박물관이 우리 고엽제 전우회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고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평화박물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런 평화박물관과 조계종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통속으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평화박물관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 사람 두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죠? 예! 예, 이 박원순이 만드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계약서 이게 전부 기부금품 사기단체입니다.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범법행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문 닫아야죠. 예, 평화박물관도 검찰에서 평화박물관과 사무처장을 입건해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거
무조건 달아야죠. 예, 그런데 정말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박원순 마누라 이름으로 평화박물관에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자기 인사 떼어라! 자기 인사 떼어라! 예,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이죠? 네. 예, 이 강금실이도 평화박물관에 기부금 후원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는 짓입니까? 참여정부 주요 인물들 이거 사그리 조사해서 정말 한번 전부 뒤져버려야 됩니다. 맞아. 예, 평화박물관은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기부금 후원금 받아서 이런 뭐 응원 뭐 응원 떠론인가 이런 백주공 가족 불러다가 아니 월남에 간 사람들이 양민을 갖다 고의로 학살하겠습니까? 안 고의로 학살한 사람 있습니까? 안 예, 그러면 고엽제 전우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평화박물관과 저 이해동 목사 같은 놈들은 그야말로 고가지를 비틀어서 굴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박물관 박살내자! 평화박물관 박살내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자기 인사 떼어라! 마누라 시켜서 평화박물관에 기부금 내는 박원순 서울시장 자기 인사 떼어라! 평화박물관에 평화박물관과 한통속이 되어서 짝짝꿍이 된 조계종. 저 조계종의 지금 총무원장이 자승스님입니다. 이 자승스님도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세 개나 하고 있는 욕심쟁인데 그 세 개가 다 기부금품 사기단체입니다. 박원순이 만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조계종이 평화박물관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고엽제 전후의 병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조계종! 문장아! 평화박물관과 한통속 조계종 강력 규탄한다! 사이비 종교단체 조계종 문장아라! 평화박물관을 비호하고 평화박물관에 기부금 보내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져라! 지옥으로 보내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참 오늘 화끈하게 시원스럽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정영모 대표님한테 파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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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도 월남전의 그 상황, 그때의 상황을 서서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과연 양민 학살자로 이렇게 여 구수정이 새끼 같은 년한테 우리의 명예를 짓밟혀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가정스럽게 대통령이란 대통령의 그 통일 전사인가 뭐 하는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우엔 떴는 또 거기에 또 8살밖에 안 되었던 그때 시절에 이런 아이들을 마치 양민인 양 등가시켜서 우리의 명예를 짓밟기 위해 이 땅으로 모셔온 즉 구순정이를 이 땅에서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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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을 이룬 월남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해동 목사님을 처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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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려!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뜻은 오늘 이루지 못했지만은 저 밑에 있는 이 평화 박물관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 응경을 하고 돌아가야만 속이 좀 시원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평화 박물관 건물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 거기에 조그맣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응징을 하면은 여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요놈들이 교묘하게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그들을 방패 삼아서 우리의 접근을 이렇게 겸허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호텔 지하방에서 오늘 한 20, 30명이 모여서 아마도 얘들이 그 얘들이 뭐라고 하는지 독구시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마 7시부터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7시까지 여기서 쭉 기다릴 수는 없죠? 네. 맞죠? 네. 갑시다! 제안으로 갑시다!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지금 저 호텔로 우리 가서 사전 점거를 하시겠습니까? 갑시다! 갑시다! 지금 갑시다! 사전 점거를 해줘 뭐. 부의장님 지금 갑시다! 우리가 그 2000년도에 그 한결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그 DJ 정보 시대부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정부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조용히 해보세요. 생각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정부나 국민에게 우리가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질서정연하게 해산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으로 귀가를 했지만 우리 명예와 직결된 문제는 우리가 목숨을 내 걸고 투쟁을 해서 2000년 6월 27일 날 한겨레 같은 불상사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에서 오늘 7시에 이 아주 그 이해동이가 김대중이가 만드는 양심하는 행동하는 양심인가 그런 단체의 대표야. 근데 이해동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행동하는 양심의 움직이는 종북이야. 그래서 그런 짓거리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계사에서 빨간 놈은 중놈이고 정말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방에 들은 사람들은
스님이야. 자세히 죽여야 돼, 자세히 죽여야 돼. 이 조계성에도 중놈과 스님과 두 부류가 있어, 두 부류가. 근데 어드런 사람이 스님이고 어드런 놈이 중놈인지 나도 구분을 못하겠어. 확실한 거는 얼마 전까지 공은사 주지를 했던 멱기니 같은 놈들, 이런 놈은 빨간 놈이야. 빨간 놈 맞습니다, 누가. 그래서 오늘 이네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힘을 합봅시다. 근데 우리가 다 움직이면, 다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법적으로 책임만 져. 왜 책임을 지느냐.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거 뭐 물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말썽만 일어나니까 정말로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놈들은 우리 법대로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우리 특공대를 내가 하나 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 보내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내가 보내겠어요.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하시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죽어도 원사이다. 우리 편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옛날에 한겨레 신문처럼 사복 입고 계시는 서장님한테 그냥 벽돌로 찍어가지고 제표 들어가고 진역 살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한탄해야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탄해야 됩니다. 오늘 이해봉이하고 한홍구하고 구수정이는 반드시 우리가 징벌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 시도별로 지부장님들이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3명씩만 뽑아. 3명씩 뽑아서 확실하게 응징을 하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부장님들 지부별로 3명씩만 뽑아. 오늘 신문만 보입니다. 3명씩만. 총장님 오늘 신문만 보입니다. 한번.